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택맵 인질전. 네, 인질이 있는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거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작업실, 식당, 세탁실. 안방은 2층, 작업실도 2층, 식당은 1층, 세탁실은 지하입니다. 순서대로 네, 맵에 있는 네, 인질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 네, 안방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인질의 위치는 여기 고정이고요. 네, 가운데 고정이고 2층이기 때문에 2층이고 되게 큰 방이라는 점에서 눈에 잘 띄고요. 2층에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인질전이다 한다면 큰 방이나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숨을 공간이 있고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이렇게 창문 나가는 창문이 3개 여러 개가 붙어있으며 여기에는 이렇게 스나이핑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내려가는 중앙계단이 있고요. 별 특이사항이라면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키즈룸이랑 이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바로 바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는 지붕 쪽이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네 그렇구요. 은근히 휑하고 뚫려있는 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안방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작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실은 이렇게 약간 공사 현장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여기를 부수시면은 지붕 그리고 이쪽 창문이 보입니다. 나오시면 2층 복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쪽 안방에 인질이 있거나 혹은 여기에 인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인질을 보는 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인질이 없다 하지만 상대가 2층에 많다 한다면은 여기를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특징이랄 건 별로 없는데 그냥 키즈룸에서 뚫으면은 바로 보인다는 점. 리인포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 이외에 화장실 쪽 지붕에서 이쪽으로 나가면은 저기랑 이어진다는 점 말고는 여기 이쪽 벽이 부서진다는 거 말고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없네요. 밑에 벽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벽이라서 밑에서 총을 쏴가지고 쏜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고 하지만 리인포스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이쪽 벽도 그렇고 이쪽 벽 그리고 여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거 이외에는 없지만 이쪽으로 나간다면은 스나이핑이 바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스나이핑을 노리고 있다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셔서 밑으로 떨어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작업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식당입니다. 네, 지금 위치한 곳이 1층 식당 쪽인데 주방 앞에 있는 이렇게 큰 테이블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드론 구멍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드론 구멍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밑에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찍는다던가 그거 이외에는 인지를 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거 이외에 뭐 1층에서는 이렇게 아무 곳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2층이 만만치가 않겠죠. 2층에서 그리고 게다가 위쪽에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어팀 입장에서는 2층 트랩도어를 막거나 아니면 뚫어가지고 2층에 자리 잡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뭐 지하에서 온다거나, 지하에서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이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이쪽을 부숴가지고 뭐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쪽에도 있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은근히 약간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 네, 애매한 지점이기도 하고, 되게 뭐 밑에서 여기에 레페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레페를 타도 근데 지하에 저 차고 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쏜다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뭐 로밍을 할수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식당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식당이 의외로 훵 뚫린 데가 많기도 하고, 막으려면은 위층, 아래층 전부 다 써야 하는 층이기 때문에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